한국교회 교회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여 다음 세대를 육성하는 미래형 교육목회 모델을 개발하고 지난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기도 광주의 소망수행관에서 유바디 2차 컨퍼런스를 진행하였다. 목회 전체를 바꾸기 힘들다면은 프로그램으로라도 이제 부모 교육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뭐냐? 첫날 왜 유바드인가 강의에서 박 소장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 목회를 진단, 그 책임을 부모와 담임 목사, 교육 담당 교육자 순으로 위기의 책임 소재를 밝혔다. 특히 이 위기의 해결 방안을 첫째, 부모들의 기독교적 자녀 교육관, 둘째, 다음 세대를 향한 담임 목사들의 관심, 셋째, 기독교 교육 생태계의 회복으로 꼽았다. 유바디는 유니게와 바울이 함께 디모데를 양육한 말씀에 기초하여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성경적 교회 교육 모델로 부모 발달 기반 세대 통합 모델, 교회 학교의 미래 대안 모델, 한국교회 맞춤형 목회 모델, 신앙 학업 연계 한국형 모델을 제시하면서 박 소장 강의에 이어 노현욱 실장의 우리 교회 교육 진단하기, 조건희 목사의 유바디 교구 편성과 운영, 강의가 있었고 둘째 날 도혜연 실장의 믿음의 부모 세우기, 박신혜 목사의 유바디 컨설팅과 부모 교육, 정용경 연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아이 교육 과정을 끝으로 유바디 2차 컨퍼런스가 마무리되었다. 관계자는 유바디의 강점은 연구와 개발 단계부터 한국교회 현장과 소통하고 한국교회 상황에 맞게 신앙과 학업을 연계하는 교육 목회 모델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바디 목회에 관심 있는 교회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다.